국내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로 한 기업의 수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행사 일정 규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계획과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코세페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데요. 추진위는 그저께 기준 1,328개 기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04곳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의류, 가전, 화장품과 같은 대표 소비자 업체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고 다음으로 유통과 서비스 업체 순이었습니다. 통신사도 이번 코세페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휴대폰 지원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뭐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아무래도 침체된 소비 심리를 좀 되살려보겠다 이런 취지겠죠. 네, 정부는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경기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정부적으로 소비 쿠폰을 재개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코세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직구와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판촉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세페 추진위는 오늘 중 업계 할인 행사와 이벤트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